기타 작업의 프로시저 작성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에 사온 현황 예제 시트 클릭하시고요. 출제 유형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서 사온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하기 위해서요. 위쪽에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개발 도구 탭에 표시가 안돼 있으시다면 표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엑셀 옵션에 가셔서요. 기본 설정에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 표시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에 가시면 디자인 모드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사원 입력이라는 버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의 이름을 쓰시고요. 점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입력 점 쇼. 점 눌렀는데 쇼가 안 보인다. 그럼 신입사원 입력에 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점 쇼라고 입력하신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정말 맞게 실행이 되나?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시고요. 모드 클릭하셔서 끝내시고요. 사원 입력 버튼 클릭하면 폼이 나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볼까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폼이 딱 나왔는데요. 부서명에다가요. 현재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서명에 H3부터 H7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래요. 연결해서 표시하면 돼요. 부서명에다가 H3부터 H7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폼을 닫아보시고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에 갑니다. 그 다음 현재 작업하는 폼은요.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이고요. 그 다음 왼쪽에서요. 코드 보기 누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다 작업을 할게요. 개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요. 이니셜 라이드를 선택합니다. 위쪽에 있는 유저 폼 클릭이라는 거를 그냥 두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유저 폼 이니셜 라이즈 폼 초기화 작업에다 하겠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좀더 구분하기 편하게 엔터 한번 치고요. 탭 눌러서 간격을 좀 띄워줄게요. 그 다음 아까 콤보 상자의 이름이 CMB 부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MB 부서명. 문제에서도 목록 단추 CMB 부서명이라고 되어 있죠. 예. 데이터. 연결한 행의 데이터는 로 소스는요. 어디에 있었냐면요. 는. 큰따옴표 묶어서요. H3부터 H7에 있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뭐 엔터 쳐주시면 좀더 구분하기 편할까요? 그래서 줄은 여러분이 뭐 띄우셔도 되고 안 띄우셔도 되고 감점되지 않고 실행 안 되거나 상관없습니다. 실행 안 되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MB 부서명에 점, 로 연결할 원본의 행에 연결한 원본 데이터는 H3부터 H7에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사원 입력 누르시면 아까처럼 폼이 나와 있습니다. 부서명 클릭하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작성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요, 현재 신입사원 입력 폼에요, 입사일자가 있습니다. 입사일자. 이 텍스트 상자 이름은 TXT 입사일자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입사일자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하시면 돼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아까 작업하셨던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아래 콤보 상자에다가 데이터 연결하신 부분 아래다가요. TXT 입사일자는요. 오늘 날짜를 좀 넣어주세요라고 오늘 날짜를 데이트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데이트. 네, 확인하실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고요. 사원 입력 클릭하시면 입사일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습하실 때 여러분의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출제 유형 4번 가겠습니다. 사원 현황 예제 시트에서요. 아래 그림을 참조해서 다음과 같이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사용자 사원 입력에
부서명을 선택을 하시겠죠. 부서명 선택하실 거고요. 사업명,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요.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사일자는 자동 이렇게 우리 폼 초기화에서 넣었잖아요. 사업 입력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데이터가 입력될 겁니다. 첫 번째. 뭐 또 입력하면 다섯 오행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쭉 데이터가 입력이 될 겁니다. 입력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시는 방법은요. 기준셀을 잡습니다. 시작할 기준셀. B3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 셉니다. B3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데이터는 하나입니다. B2의 데이터가 없어요. 2행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4행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4행에는 있지만 얘랑 바로 연결되어 있진 않습니다. 여기 1행이 있는데요. 3행과 2행에 어딘가에 데이터가 연결되어 입력되어 있다면 연결되어 있지만 2행의 데이터가 없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B3에 연결된 개수는 하나고요. 저희는 첫 번째 데이터가 4행부터 들어가야 돼요. 현재 연결된 1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4행의 데이터가 입력이 될까요? 플러스 3을 해주면 돼요. 현재 B3셀을 기준으로 A열도 있나요? 예. AL 데이터 없습니다. 그래서 B3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에 저희는 첫 번째부터 입력할 데이터는 4행이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더하기 3을 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연결된 개수는 2개가 되겠죠? 2개에다가 더하기 3을 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첫 번째 것만 잘 작성하시면 돼요. B3을 기준으로 연결된 개수는 하나다. 그래서 더하기 3을 해야만 네 번째 데이터가 입력된다. 비주얼 베이직에 갈게요. 가셔서요. 이제 등록하는 거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문제에서요. 버튼의 이름이 CMD 사원 입력입니다. CMD 사원 입력. 잠시요. 버튼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예, 저희 거는 CMD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이거 좀 수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폼을 신입사원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요. 사원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에 봤더니요. DI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변수를 선언하는 건데요. 선언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s integer 이게 뭐냐. 저는 임의로 i라는 거를 사용하겠습니다. i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쓸 겁니다. 그 i라는 이름은요, 정수입니다. 하고 as integer라고 넣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 생략을 하는데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면요. 지금 비주얼 베이직 창에서요, 도구가 있고요. 메뉴에 위쪽에 도구에 옵션이라고 있고요. 편집기에 변수 선언 요구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수를 꼭 선언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꼭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체크를 해제해놓고 작업하시면 DIM, I as integer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나는 쓰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걸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나는 I라는 변수를 쓸 건데요. I라는 변수는 정수 형식입니다. 라고 선언해서 쓰겠다. 좀 더 정확하게 쓰겠다 하시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생략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건 I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입력할 행, 4행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4라는 데이터가 4라는 값이 기억이 돼야 되는데 그 4가 뭐냐면요. 레인지 셀인데요. 어디 셀? B3셀이 아까 기준이었죠. B3셀에서 현재 current region 현재 작업한 행의 rows count 몇 가지 잠깐 볼게요. B3셀을 기준으로요.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해요. 아까 얼마라 그랬죠? B3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라 그랬어요. 더하기 3을 해준 이유는 4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플러스 3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셀즈. 우리 A1셀이라고 하면요. 1,1이에요. A1셀이라면 1,1. 그러면요. A2셀은요. 2,1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셀즈라는 건 뭐냐면요. 셀 주소인데요. 가로 열고
행의 밑을 물어봐요. 행은 아까 사행이라고 우리가 입력한다 했잖아요. 그 사를 누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행의 밑은 아이고요. 열은요. A가 1번이에요. B가 2번이 됩니다. 저희는 부서명을 어디다 입력해야 되냐면 B 열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2라고 넣습니다. A가 1, B가 2, 그럼 C는 뭘까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열에 조금 전에 구해놨던 I, 4라는 값이 기억돼요. 4,2가 누구냐면요. B4가 되는 거예요. B4에다가 C, B 부서명에서 선택한 걸 넣을 겁니다. Sales, I, 3. 3은 C가 되겠죠. C열에다가 누굴 넣는다고요? TXT의 사업명에 입력된 값을 넣을 겁니다. Sales, I, 4. D가 되겠네요. D열에다가는요. TXT 입사일자에 있는 값을 넣겠습니다. 숫자를 좀 더 정확하게 입력해 줄 때 .value라고 넣어서 값을 넣겠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요. 물론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그 값을 숫자로 계산을 활용할 거라면 .value라고 넣어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행은 임의로 I라는 건 임의로 사용자가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걸 넣으셔도 돼요. A라고 넣으셔도 되고 B라고 넣으셔도 되고 한글로 입력 행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해서 하나였더라. 거기에 4행에다 입력하기 위해서 더하기 3을 했더라. 그 다음 I,2는 행 열. 열은 A가 1, B가 2, C가 3.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를게요. 사원 입력 버튼 눌렀더니 부서명 하나 선택했습니다. 사원 이름을 여러분 이름 넣어보세요. 입력 입력하시고요. 사원 입력 버튼 눌렀더니 벌써 뭔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진하게 나오네요. B4셀에 부서명, 그 다음 이름, 그 다음에 입사일자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유형 4번의 예제를 같이 한번 보셨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I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변수 선언을 생략하셔도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하시겠다면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출제유형 5번 가겠습니다.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요. 종료 버튼을 누르면 폼이 닫혀야 하는데 현재 안 닫힙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닫았는데요. 종료 버튼을 통해서 닫고 싶습니다. 하시는 방법은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우리 폼 있죠? 신입사원 입력 폼에 가셔서 종료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CMD 종료를 클릭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할까요?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현재 작업하는 폼을 닫겠다. 언로드 미라고 입력하면 돼요. 나를 닫겠다. 현재 작업하는 폼을 닫겠습니다.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사원 입력 폼 단추 누르신 다음에 종료를 클릭하면 닫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6번 가겠습니다. 사원 현황 예제 시트에서 셀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해당 셀의 글꼴이 바탕체 굵게, 제가 아까 미리 작성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미리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다른 시트에 갔다가요, 이 시트에 오면요, 글꼴 데이터 입력했을 때요, 뭐 1이라고 입력했는데, 다른 시트에 갔다가 이 시트에 가면, 데이터가 글꼴이 바탕체의 굵기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프로시저 작성하는 겁니다. 제가 1이라고 입력했는데, 시트 갔다 왔을 때 안 바뀌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변경되면,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하는 방법. 개발 도구에 가셔서요. 비주얼 베이직. 그 다음 왼쪽에서요. 사원 현황 예제를 클릭합니다. 시트 4. 예, 왼쪽 프로젝트 보기에 가셔서 프로젝트 탐색기가 표시가 되었나 확인하시면 돼요. 프로젝트 탐색기가 표시가 되었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시트 4. 사원 현황 예제를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 현재 시트에서 현재 워크시트에서 개체는요 워크시트예요. 그 다음 변화가 있었을 때 체인지 프로시저는 체인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워크시트의 변화가 변경되었을 때 현재 작업하는 사원 현황 시트에 어떤 값의 변화가 있었을 때 변경되었을 때
글꼴을 바탕체 굵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방법은요. 위에서요. 체인지 안에 타겟이라고 있습니다. 대상입니다. 타겟을 변경된 대상에 대해서 폰트점 네임을 바탕체로 바꾸겠다. 또 타겟점 폰트점 볼드를 굵게 하겠다 라고 true라고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요. 이 타겟을 두 번 쓰지 않고요. 한 번만 쓰고 싶어요. 바탕체 굵게 뭐 글꼴 크게 뭐 다른 것까지 쭉 하려면 타겟을 10번을 쓸 수가 있겠죠. 이 타겟을 그냥 반복되는 거를 한 번만 쓰겠다 라고 하실 때 지금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잠깐 확인하고 다시 수정할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사원 현황 예제 시트의 데이터가 좀 변경됐어요. 입력하면 뭔가가 입력하면 글자가 바탕체 굵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탕체 굵게. 아까는 그냥 입력했을 때 변경된 게 없었죠. 네, 현재 워크시트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체인지. 이렇게 데이터가 바탕체 굵게 바뀐다. 네, 여기서 이 타겟을 책에서는 이제 위드 타겟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이 타겟을 반복해서 쓰지 않고 위드 구문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요. 위드 타겟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타겟을 안 넣으세요. 그냥 점만 넣으세요. 타겟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위드 구문을 사용하시면요. 엔드 위드로 다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위드 타겟 엔드 위드. 위드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로 닫아주신다. 이 타겟을 반복하는 걸 생략하기 위해서 점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정하고 다시 되나 한번 볼까요? 임의로 데이터를 입력해보면 바뀌는지 바탕체 굵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유형 7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원 현황 예제 시트가 활성화되면 아까 제가 앞에 설명을 잠깐 잘못했던 게 있는데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다른 시트에 갔다가 이 시트가 이렇게 보이게끔 해줬을 때 이게 활성화입니다. 변경은 그냥 데이터가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H2셀에 부서명이 입력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트 갔다가요. 사원 현황 예제가 활성화가 됐어요. 이럴 때 H2셀에 부서명이 입력되라. 그럼 개발도구 탭에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시트, 사원 현황 예제 시트에서요. 다시 한번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 개체는 그 다음 활성화됐을 때 액티베이트 선택합니다. H2셀에다가요. H2셀에다가 부서명이라고 입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렀다가요. 다른 시트에 갔다가 활성화 시켜볼까요? 예, H2셀의 부서명. 또 물론 데이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바탕체에 굵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제 유형 9번 가겠습니다. 9번은 이제 옆에 시트를 옮겨서요. 수강 등록 예제 시트입니다. 그림이 나와 있고요. 수강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은 나오네요. 수강 등록점 쇼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접수 코드에는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 소스를 이용해서요. H6부터 국어 쭉 점수가 두 개 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일 값이 입력되어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요. 접수 코드도 선택하고요. 접수자도 입력하고요. 개월도 입력한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 주의하실 거 볼게요. A2셀을 기준으로요.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하나인가요? 아니에요. 이 표 1이 A1셀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요. A2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2라고 컴퓨터는 계산을 합니다. 바로 위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요. 물론 표 1이요. B1이 입력되어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행 위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가 두 개예요. 그래서 A2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인데 우리는 첫 번째 데이터가 어디에 입력되어야 되죠? 3행에 입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2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3이 될까요? 그렇죠. 더하기 2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따가 I는 쭉 쓰신 다음에 더하기 2를 하시면 되겠고요. 폼을 통해서 입력받는 값은 접수코드. 접수코드 입력받아요. 접수코드는 어디다 입력해요? C열에다가. 그러면 C는 열의 번호가 3이에요. 접수자는 어딜까요? A열이니까 1번에 들어갈 거고요. 수강계열은 2번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요. D, E, F가 문제네요. D는요. 과목을 어디서 입력받는 게 없습니다. 어디서 입력받냐? 제가요. A001을 A10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국어를 찾아다가 표시해야 되고요. 과목 강사도 찾아와야 될 거고요. 월 수강료도 찾아와야 합니다. 이 오른쪽에 참조표에서 답을 찾아오는데 사용자가 선택한 값을 가지고 A100을 선택하면 이 선택한 값을 가지고 오른쪽에 참조표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요. 접수코드를 선택하든 오른쪽에서 선택하든 선택한 값에 첫 번째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을 문제에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선택하면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이 나와요. 두 번째 걸 선택하면 1이 나오고요. 세 번째 선택하면 2가 나와요. 무조건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면 0이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0의 0행의 데이터는 없어요. A100은 어디에 있냐면요. 7행에 있어요. 속성에서 선택한 값이 0이에요. 7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더하기 7을 하시면 돼요. 이건 이따가 뭔 얘기인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A100을 찾았어요. 7행에 가서 찾을 겁니다. 우리는 과목을 가져와야 돼요. 과목은 I열이래요. I열이 몇 번째일까요? 1, 2, 3, 4, 5, 6, 7, 8, 9. 과목 I열은 9번째 열이 있습니다. J열은 10번째, K는 11번째 있습니다. 프로시저 작성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비주얼 베이직 하시고요. 현재 우리가 작업하실 내용은요. 수강 등록 있죠? 수강 등록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더블 클릭합니다. 미리 뭐 작성되어 있는 코드가 있고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주석 부분 아래쪽에다가요. 이렇게 실제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돼요. I부터 작성할게요. I. 아까 I는 아까 언급했죠. 입력할 행이라는 거요. 레인지 기준이 A2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셉니다. rows count 했던 몇 개였어요? 2하고 1에 두 개라고 했어요. 더하기 1을 해야만 3행에다가 입력할 수 있다. 그 다음 iRow라는 변수를 제가 임의로 만들었어요. 뭐 물론 J라고 쓰셔도 되고 K라고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사용자가요. C 접수 코드에서 선택한 값이 있어요. list index를 선택하면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이라고 나온다겠죠. 근데 첫 번째 데이터가 몇 번째 행에 있다고요? 일곱 번째 행에 있다고 해서 플러스 7을 넣습니다. 그 다음 셀즈 앞에서 하셨던 거와 동일한데요. i,2가 b열이 a열이죠. a열에는 t 접수자가 들어가고요. 셀즈 i,2에는 t 수강 개월의 값을 넣습니다. 셀즈를 계속 반복해서 넣는 게 번거로우시면 하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세 번째 C열에다가는요. C 접수 코드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에다가는요. 아까 D열에다가는 과목명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 과목이었나요? 과목명이 들어간다고 했죠? 과목명. 과목의 아홉 번째 I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셀즈 I,9라고 넣고요. I로,콤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사용자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T 접수자가 뭘까? T 수강계열이 뭘까?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수강 등록 폼에 가시면요. 위쪽에 있는 게 있어요. 이 콤보 상자 이름이요. C 접수 코드예요.
이거 안 나오는데요. 보기에 가셔서 속성창을 클릭하면 화면에 나옵니다. 속성창을 클릭하시면 각각에 대한 이 텍스트 상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콤보 상자 이름과. 그래서 접수자는 T 접수자다. 그 다음에 개월수, T 수강 개월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물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친절하게 쓰시면 되고요. 안 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하나씩 클릭하셔서 이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4가 감옥이라 그랬죠. 감옥은 I열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9라고 넣는 겁니다. 감옥 강사는 10이 되겠죠. 그 다음 I로를 통해서 우리가 리스트 폼에서 선택한 값이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면 0이니까 0은 A100에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7을 해주신다는 거.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 지을게요. sales i, 5는요, sales i로, 오른쪽 참조하는 표에 가서 열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올 겁니다. sales i, 6에는 sales i, 2에서 입력받은 값에다가 곱하기, 이제 감옥 그 수강료를 곱해야 되겠죠? 로, 11에 있는 값을 곱하겠습니다. 점 밸류를 넣어주는 거는 계산에 활용하실 때좀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주신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수강 등록 버튼 누르신 다음에 A100을 넣어보겠습니다. 접수자 제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 수강 개월, 1개월만 해볼까요? 등록 버튼 누르면 맞게 되는지, 접수자, 수강 개월, 코드, 감옥 맞는지. 두 번째 걸 넣고요. 2개월을 수강하고 싶습니다. 라고 등록 버튼 누르면 곱하기 2한 값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참고로 문제에서 수강료는 수강 개월 곱하기 월 수강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서 계산한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아홉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예제라고 되어 있고요. 이 예제는요, 폰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데이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저축보험을 클릭하면요, 월 납입액, 납부총액, 이자총액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에까지는 직접 엑셀시트에 입력하는 문제였고요, 지금은 엑셀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폼에다가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럼 개발도구에 가셔서요, 비주얼 베이직 가시고요. 보험 양식인가요? 선택하시고 조회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참고로 각각의 콤보 상자와 텍스 상자는 이 상태에서 클릭하셔서 속성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회를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 아이로 참조하는 행은 아이로라고 저는 임의로 만들었고요. 사용자가 바꾸셔도 돼요. I로는 CMB 종류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의 값에다가 플러스 3을 한다. 왜 플러스 3을 할까요? 잠깐 갈게요. 사용자가 보험 종류에 가셔서요. 건강저축보험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의 속성의 값은 0이 나와요. 0은요. 우리가 저축보험, 건강저축보험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0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죠. 3행에서 가져오겠다라고 플러스 3을 한 겁니다. 사용자가 두 번째 걸 선택하면 1이 나오죠. 1에다가 3을 더해주면 4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3을 한 거고요. 이제는 반대로요. TXT 월 납액에다가 셀에 있는 것. 반대 셀즈. I, 로, 두 번째 열에 있는, B열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납부 총액은 세 번째 있는 거. 그 다음, TXT 이자 총액은 네 번째, D열에 있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반대가 된 거예요. 셀즈가 앞에 오면 엑셀시트에다 입력하는 거고요. 현재 폼에 있는 텍스 상자, 도구 상자 이름이 먼저 나오면 폼에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닫아보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 조회 클릭하시고요. 건강저축보험 클릭한 다음에 조회를 했더니 전 건강저축보험에 해당한 월 납입액부터 이자 총액이 나오고요. 두 번째 거 선택하면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이렇게 조회할 때는 반대로 작성한다.
그래서 셀즈가 아니라 컨트롤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반대로 연결할 셀의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로시저 작성 내용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